아니, 찌 터진다는 거. 절대 안 질려. 무식아, 안 질려는 좀. 무식아. 일로 와. 무식아, 무식이. 무식아. 일로 와. 무식아. 어휴, 어휴, 네 평생 주인입니다. 이 녀석 웃기네. 예, 보통 아니죠. 아, 예, 보통 아니죠. 그래, 아무 겁이 없네. 형들한테 찌 터지려고 해요. 의미가 많이 봐주네. 무식아, 무식아, 자, 자, 봐. 무식아, 큰아버지 인사해라. 무식아, 무식아, 자, 무식아. 나가면 안 돼. 무식아, 무식아, 아, 똥 싼다. 다 빼고 가라. 아이고, 첫 번째는 변이 딱딱하잖아요. 두 번째는 조금 물러요. 그래서. 백두가 지금 아버지라고 가서 인사 딱 하고 왔다. 아, 무식아. 목줄을 매는 게 안 좋아졌습니다. 차 안에서 가만히 안 했을 거예요. 목줄 하면은 되게 놀랬기. 눈빛이 이 퍼서일까? 응? 무식아, 네 이름이 너무 품위가 있다. 무식아, 무식아, 일로 와봐. 일로 와. 어린 녀석의 눈매가 뚜렷해가지고.
저 안에 쟤는 이름이 뭐랬어요? 진명이요. 확실히 바구가 덩치가 큰 편이네요. 네. 7개월 때 얘보다 컸던 것 같은데, 범위보다. 진명이가 지금 한 1년 한 6개월 됐거든요. 이 쟤보다 더 크잖아요. 훨씬 크지. 네. 이 몸 길이가 더 크지. 네. 부상도 쟤보다 조금 크거나. 안녕하세요. 애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진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9일 토요일입니다. 아, 이게 겨울 날씨인지 싶을 정도로 충북 보은군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아, 뭐 이 봄 날씨가 아니고 느껴지는 것은 여름 날씨 같습니다. 예, 상당히 더운데요. 아, 오늘 그 지금 현재 시간에 한 1시쯤 됐습니다. 늦은 1시쯤 됐는데 산청에서 그 바울하고 우리 충진에 내는 박이 찬미의 작견을 키우시는 사장님께서 복길이 작견 무식이라고 오늘 데리고 갔습니다. 무식이가 9월 6일생인가 그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분양이 늦은 감이 있는데 이거 이제 무식이 이름을 왜 무식이라고 줬냐면요. 제가 카지노를 재밌게 봐갖고 최민식 배우의 연기에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무식이라는 배우가 HID 출신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가정 환경에서 카지노에서 겪는 그런 일상들, 남자다운 카리스마, 정말 건달 같은 진정한 건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머리도 좋고 리더십이 아주 강한 연기가 명연기였는데요. 그 우리 최민식 선배 이름이 최무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무식이라고 졌습니다. 그 무식이가 바오 동생으로 산청으로 오늘 갔고 그분께서 이제 호두 농사를 한 2만 8천 평 하시는데 호두를 좀 준비하셔갖고 오셔갖고 귀한 선물 잘 받았고 또 점심 식사를 아주 제가 대접하려고 나갔는데 그분께서 저번에 이제 제가 대접했으니까 이번에는 식사 대접 한다고 그래갖고 아주 식사 대접 잘 받고 이제 들어와서 아이들 분유 급식하고 내가 이제 견사 관리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문 입구에 들어오는데 이제 물 빠지는 그 배수관이 파손돼서 포크레인을 작업했는데 그거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이제 아이들 분유 공급하고 이렇게 우리 범이 목연인 진주입니다. 진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흑구에 굉장히 매력에 빠졌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내는박이보다는 흑구의 아주 외형적인 모습에 좀 많이 빠졌고요. 또 흑구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흑구를
아, 지금 이제 F1, F2, F3 해서 범위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제가 만족할 정도로, 아, 이제는 애견인 분들께 보급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빛나딸. 이제 지금 발정을 하는데, 지금 출산해서 나면은 한 2월쯤 출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2월, 1월, 2월 출산하면은 또한 60일 키워야 되니까, 한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제 분양하게 되는데요. 혹시 흑구를 한번 키워보고 싶은 마니아분께서 계시다면은, 우리 충진에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황진이, 따봉이 작년에 분양 시기에 적정 시기가 됐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방문하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고 예약하신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제가 애견인 분들 맞으려고 어디 안 가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오셔서 저희 개들을 우리 충진의 작견을 절대 여러분께서 분양 받으시라고는 제가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한 번쯤은 저희 충진의 우리 순수토종 진돗개, 진짜 옛 진돗개, 전통 진돗개를 키우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한 번쯤은 방문은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보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견, 모견, 그다음에 그 생활하는 공간, 케어하는 그런 관리에 대해서 아이들 건강 상태 이런 걸 보고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때서 입양을 결정하시고요. 지금 이제 황진이 작견이 어제 내놈 박이 수컷이 한 마리가 분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내놈 박이 암컷입니다. 암컷이고 이게 귀가 좀 빨리 쓴 애가 암컷입니다. 요게 저게 지금 암컷이고 요게 이제 수컷 두 마리 황구 이렇게 있습니다. 황구 수컷 두 마리 황구 암컷 한 마리 요게 이제 내놈박이 암컷 한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게 사랑으로 보듬으며 15년, 20년 동안 행복하게 멋진 모습 함께 하실 우리 애견인 분들 모십니다. 충진의 대표가 아주 열심히 땀과 열정, 사명감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거 전문가분들, 이제 애견가 분들은 조금 아실 텐데, 일반 애견인 분들은 뭐 그게가 그게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주 모양이 잘 나왔습니다. 특히 진돗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안색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색이 100점 만점에 거의 이제 90점 이상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주 잘 나왔고, 이제 뭐 눈만 보더라도 이제 안색, 안광, 안형 이러는데 아주 우수합니다. 근데 이제 꼬리 이쁘고, 예, 체형이 이쁘고, 모색도 잘 나왔고, 이제 버선발이라고 해갖고 발에 흰무늬나 가슴에 흰무늬가 있는 개들은 좀 감점요소가 있는데, 우리 아주 깨끗하게 완벽한 모색, 모질, 모량 다 좋습니다. 얼굴의 표현도 다 잘생겼고, 정말 좋은 개를 키우고 싶은 분, 우리 충진에 상담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